최배왕 선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아까의 경기 이후에 자 이러면 페이드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최배왕 선수가 갚을 게 많은 대전이에요. 제가 네. 알기로는 최근 대전에서 페이드 선수가 다 이긴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대전에서도 자피나로 이긴 거로 알고 있어요. 자피나로 페이드 선수가 최배왕 선수를 최근 대전에서 대회에서는 거의 다 이긴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이 멀티 선수를 잡은 그림이 또 좋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배왕 선수가 얼만큼 페이드 선수를 준비했는지가 중요해요. 왜냐면 기존처럼 페이드 선수가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의 다 대회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긴 승자 쪽은 기존처럼 똑같이 준비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샤넬 선수의 플레이도 많이 흡수하면서 자신의 공격성까지 띄고 있어서 그렇죠. 페이드 선수가 멀티 선수의 경기에서도 이게 거리가 짧은 기술을 내다가 맞은 게 아니라 백대시를 치면서 그 거리 기술까지 커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피나가 좋다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쿰남이 아니라 자피나로 할 거라고 예상된 게 이런 점이 있고 자피나로 대회에서 다 이겼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건 최배방 선수예요. 최배방 선수가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결국 백대시의 운영, 횡신 운영은 자피나의 고유 능력이고 그걸 바탕으로 얼마만큼 내가 붙으면서 안 어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캐릭터의 차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어지는 경기 시작합니다. 처음 라운드 맵이 괜찮아요. 페이드 선수 입장에서는 좀 넓은 맵이거든요. 자, 이거 8강에서의 많은 것들이 걸려있죠. 원잽 원잽에서 하단 이어가고 기상실. 아 오늘은 조금 더 대시를 하면서 이렇게 붙은 다운을 하고 있어요. 와. 자 날카로운 초지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레이지까지 조금 더 붙어주다 보니까 백대시를 계속 피했어요. 근데 벽방 다시 한번 벽으로 보냅니다. 이러면 보내고 데미지 많이 세요. 벽으로 잡은 것? 잡은 거 자리 바꾸려고 한 거 같거든요. 일부러? 일부러 이거 레드 있어요? 레드 있어요. 레드 맞으면 끝납니다. 레드 안 되면 끝나기 때문에 이거 최명 선수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안 가야 되죠.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받아주면서 한 대를 노리는 원짠. 와 그러면서 하단을 흘려고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리스펙한 것 같아요. 최명 선수 원짠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그러니까 앉았다 보통 일어나거든요. 퍼지가 다른 걸 그 순간에 찰나에 노렸죠. 자, 잽으로 굳혀준 다음에 다른 움직임을 생각하는 페이드인데요. 하돌 세배망이 이제 그러니까 전진을 합니다. 더 붙어요. 네. 그럼 외너퍼를 끊거나 횡신을 돌아야 되거든요. 반시계 반시계를 돌면 뻥발이 피해지긴 합니다. 아 하단 노렸고요. 다시 하돌. 아 근데 방금 무릎이었는데 저걸 피했네요. 아 지금도 이제는 페이드 선수가 조금 더 가고 있어요. 아. 지금 최배망 선수가 끌어들인 거거든요. 이거는 자신의 공간으로. 그렇죠. 아 끝났네요. 깔끔하네요. 최배망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아예 붙으면서 백대시 횡신을 못하는 각을 만들었고 페이드 선수가 오니까 이제는 본인이 자랑을 하지만 어퍼가 또 만들어집니다. 페이드 페이드 선수가 눈치챘죠. 아 내가 가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막아 때려주고 자 벽광 이번 라운드 빠르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어? 네 그렇지만 페이드 선수가 어쨌든 힌트를 얻었을 거야. 아 내가 더 독하게 하겠다. 더 긁으면서 오게 만들면서 내가 띄워야 된다 이거거든요. 가지 않겠다. 하지만 초지를 피해주는 상단의 피들이 나오고 하단을 배합해주는데 방금 것도 백대시 오퍼했으면은 허치고 맞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긴 하단을 썼거든요. 아 늦었어요 약간. 네, 서로 질캐가 흔들렸고요. 하단 원투 조금 더 빠른 기술로 페이드 선수가 바꿨고요. 질캐 나쁘진 않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뻥발 초지를 안 맞는 게 제일 1순위네요 일단. 아 문제는 나락을 성공시키진 못했어요. 보여줬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와 대시하면서 멈춰있죠. 대시가드 대시가드 그리고 각이 나오면 뻥발 다시요. 하단 버트리 내러버트 딜캐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 페이드 선수가 조금씩 맞춰나가고 있어요. 잠깐 위험해요. 레이저 다시 한번 딜캐 안 들어가는데 이거 방금은 패링 레아를 하려고 그런 네. 거였어요. 그러니까 패링을 하고 레아를 하려고 그런 건데 패링이 안 됐어요. 자, 저 중단 기상킥 지금 기상 위치를 못 봐서 딜캐를 잘못 본 거 같죠? 그렇죠. 다시 한번 아, 이거 네, 14 딜캐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 같은데 정축이었던 거 같아요. 최병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번 세트 지면 알 거예요. 본인이 결국 무한맵 갈 거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1세트가 중요한데 반시계 피했고요. 반시계 엎어 지금 이거 의외로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날려주고 아우 위험했죠. 뻥발 카운터 벽이 이상해요. 벽이 이상해요. 하돌 아 이거 나락이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위험하다는 거죠. 막히면 네. 끝나니까 어떻게 보면 한 방에 끝내고 싶지 않다. 근데 이러면 이제 레이지의 압박이 있습니다. 레드 턴이 넘어와요. 하단 쓰면서 레드 쓰는 각이 있는데 자 딜캐 이거 망설이죠. 망설이기 시작하죠. 어쩔 수 없어요. 히드갈 죽으렴 로킥 뻥벌
방금 고민했을 거예요. 아, 페이드 선수가 레드를 너무 아꼈나? 네. 내가 너무 아꼈나?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이러면 최병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페이드 선수가 이제는 무한맵을 갈 거예요. 잡히나 하면서. 그러면 어쨌든 무한맵에서 만약에 본인이 지더라도 최병 선수가 가장 좁은 맵이나 아니면 본인이 자랑하는 큐브 맵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리하긴 됐습니다. 유리하게 스코어를 점하는 측면에서 이득을 받고 최배망 선수가 방금 판단이 좋았던 게 로우킹 맞자마자 이제 반시계를 칠 수 없다는 걸 알고 뻥발을 그냥 내밀었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히트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처음 두 라운드를 딸 때 대시가 들으려면서 공격을 어느 정도 백대시 못하면서 본인 리치를 달게 했고 그러면서 두 번째 라운드를 이길 때는 페이드 선수가 오히려 오다가 초호치를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끌고 오게 만든 건데 페이드 선수 입장에서 두 판을 지고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약간 늦은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알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세트를 유리하게 이긴 뒤에 그 다음에 3세트를 BJ 싸움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무한맵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피나가 유리한 전장은 맞긴 하지만 어쨌든 노멀진이 또 중단 뻥발 리치가 길기 때문에 백티시를 피하는 것보다 마지막 세트에서 한 것처럼 반시계로 피해주는 걸 섞어줘야 되거든요. 배합이 중요합니다. 일단 무한맵이라서 피하고 띄울 확률은 높아지게 마련인데 자피나의 플레이 그런 토대를 첫 번째 세트에서 보여줬고 완성시키는 단계 러퍼 두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뻥발 저 뻥발이 백대시로는 못 피한다고 봐야 돼요. 거의 웬만해서는 못 피해요. 그러니까 반시계 어퍼가 아까 잘못 했던 건데요. 그렇죠. 하단 잘 흘리고요. 자,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채공을 이용한 심리전으로 돌아주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막의 후상황을 보겠다는 건데 그 다음에 하단이나 중단에 이치거든요. 기상킥? 백대시로 피했어요. 이탈의 사이에. 그렇죠. 이제 이타 연계하기 무섭습니다 이러면. 하단 또 막았고요. 잘 막습니다 지금. 뻥발? 뻥발? 뻥발 뻥발 지금 그래 하단 막아라 약간 이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러면 반시계 페이드 선수가 돌 거거든요. 뻥발! 근데 이것도 타이밍을 재해서 뻥발 한 박자 늦게 썼어요. 이거 뻥발 내면 근데 레이자체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레드가 와! 근데 이거! 야! 와, 이게 뭐죠? 와 이거 최방 선수가 이 콤보를 실수했네요. 그리고 어쨌든 뻥발을 타이밍 재해서 썼다는 것 자체가 레드가 발동이 빠르지만 뻥발 자체가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아 왠지 그리고 와 피한 다음 추돌 오늘은 왠지도 지르네요. 예전에 왠지 잘 안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나락에서 포성이 깔린 것 같은데요. 뻥뻥 지금 많이 안 된 거 눈치챘어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좌종으로 더 크게 한번 수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외너퍼로 끊어주는 선택도 괜찮거든요. 추돌 계속 넣어봐요. 뭔가? 앉았다 일어날까봐. 그리고 자신을 외너퍼에 대해서 그냥 앉지 않는 모습. 이거 무너지고 있습니다 페이드 선수가. 자 무한맵에서 흔들리는데요. 이거 무한맵에서 흔들어지는 게 되게 크고 이러면 최병 선수가 뻥발 계속 쓸 거예요. 그러면서 로우킥이나 하돌인데 들어오다가 초치나 초치 맞으면 안 됩니다 아이킥이라. 아 이러면 이제 그래도 외마퍼 잘 긁었지만 또 딜캐. 지금 나락을 쓸 수 있는 한 번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나락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상킥으로 약한 거 어퍼 카운터. 방금 초치였는데 어쨌든 어퍼 카운터가 났어요. 그렇죠. 자 이러면 달리기. 달리죠. 가야죠. 나락 한 번 이거 나락 한 방각이에요. 하이킥. 나락 위험합니다. 안전한 하단. 이건 너무 좋은 선택인 하단이었어요. 2타도 있기 때문에 흘린 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흘리냐 마냐의 선택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상대의 태도를 지켜볼 수 있었던 플레이가 나왔고요. 뻥발 카운터. 콤보 이러면 들어가죠. 대시 좀 맞자. 콤보 셉니다. 심리전 로우킥. 아직도 나는 나락을 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면 끝났어요. 자 콤보로 완성하는 세배망. 결국에는 뻥발을 쓰면서 외너퍼를 뽑아냈고 소담 선수가 이겼네요. 대단합니다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쉬었던 선수는 단 한 명도 없고. 그렇죠. 도토리 선수를 이기면서 또 올라왔네요. 전띵 선수한테 근데 소담 선수가 최근에 랭크 매치나 이런 것들에서 거의 이긴 적이 없겠네요. 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졌는데 근데 문제는 최근에 소담 선수가 많이 잘해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많이 늘었거든요 소담 선수가. 그 성장은 전띵 선수가 체감을 많이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전질보, 승보, 호신주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이 또 샤오의 봉황들을 잘 잡거든요 호신주가 특히. 그러네요. 잡아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봉황을 마음껏 쓰는 수단은 되지 않고 이러면 소담 선수가 봉황만 쓰다가 멸망하던 각이 예전 그림. 근데 오늘은 과연 그걸 또 엇박자로 심리를 틀어주는 그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는
최근에 가장 페이스가 좋다라고 평가받는 선수 중에 한 명인 전팅 선수예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제일 어려운 싸움을 오늘 좀 미리 맞는 매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4강을 가야 하는데 오프라인을 가야 하는데 그 생각을 접게 만드는 전팅이 등장. 드래곤 데스티니. 이건 나쁘지 않아요. 웹적으로 소담 선수가 6강이니까요. 6강이기 때문에 옷걸이 패턴을 쓸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본인이 벽에 몰았을 땐 그렇지만 본인이 벽에 몰렸으면 줄리아한테 뭐 살아남기가 진짜 어려워요.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는 거를 세인트 선수의 경기에서도 봤잖아요. 저희가요. 방심하면 안 되죠. 언제나 반전은 있게 마련인데. 자 줄리아 요즘 최고의 전성기. 하지만 반대편도 멈출 줄 모르는 40대. 그렇죠. 세시패 전성기거든요. 네. 최고의 전성기에 두 선수가 붙었습니다. 지금. 자 먼저 일단 끊어주는 건 이쪽이지만 공중에서 호신 좀 맞으면서 이거 잘 보내야죠. 잘 보냈어요. 스프링 킥도. 이거 실수했어요. 자 기상 심리로 이어가고 봉황을 계속 잡습니다. 아 지금 결국에는 소태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소태 카운터를 노렸죠 방금. 근데 문제는 줄리아는 중거리 딜캐가 빨라요. 중단이 역시 노려주고 방금도 마이너스 심리인데 차오 입장에서 저 마이너스 때 소태랑 쌍장으로 이즈를 걸고 싶은데 그거를 쌍격으로 대처해줬어요. 자 이제 어떤 식으로 긁을까요? 중단을 많이 넣었던 두 번째 라운드인데요. 저 호밍기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 호밍기가 예전에 비해서 타이밍이 좋아요. 자 공항 잡고 이지. 하지만 그렇죠? 이건 실각 딜캐. 와 공항으로 피한 다음 지금 때릴 뻔했습니다. 그렇죠 소태. 아 안 앉았어요. 소태. 공항. 와 봉황 이거 이기면 이기면 김올 것 같거든요. 네 이기면 김오고 흔들리게 만들 것 같아요. 아니네요. 지켜봤어요. 같이 지켜봤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네. 너만 지켜보냐 나도 지켜본다 이거거든요. 상대의 죽음을 관망하는 하나의 저승자 저승사자 같은 기분. 패톤 이거 패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거 호밍기 생각해야 돼요. 호밍기를 타이밍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호밍기 생각 안 하면 질 수 있습니다. 나락관 먼저. 이게 빠르게 등장을 했거든요. 다시 순보하단 공항 조심해야 돼요. 공항에서 커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락관 주고 이거 아무것도 안 쓸 것 같은데요. 네 막았습니다. 이거 또 안 쓸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했네요. 서서 보고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군요. 그렇죠 이번에는 오신주로 거리제기 좋고 돌상장 거리 나옵니다. 저거는 사샹고가 딜키가 될 텐데 네. 지금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프게 하단 8프레임 받아주고 결국 레드 디돈 상태까지 가야 되는데 이러면 디돈 상태 2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죠. 자 달려가서 모아주고 상당 다시 한번 패턴 레드 쓰겠죠. 이거 콤보 잘 때려야 돼요. 또 패턴 이런 방식으로 아니 지금 패턴은 저 처음 봤어요. 네 침소단 패턴이거든요. 와 아직까지도 새로운 남자. 하지만 시작부터 기상 어퍼를 세게 맞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진 선수는 이지를 걸 때 걸어주는 선수거든요. 바위차기. 아 이거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지. 다시 이지. 확정. 오 안 맞았어 탈교. 자 막았습니다. 이러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단 한 번을 봐야 되거든요. 막았고요. 어. 이거 이제 한번 걸 수 있나요? 소담수 패턴 있나요? 아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차라리 레드한테 맞아주고서 그냥 말죠. 그렇죠 레드를 맞아주고 그냥 호밍업보단 레드가 낫거든요. 다시 한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반대로 생각하는 전팅 선수일 수도 있고. 위험했어요. 잘 피했고 혼신의 무빙. 마지막 파크. 아 지금 근데 부채차기 아니었나요? 그렇죠 부채차기였는데 너무 발동이 빨랐고 저 상황에서 가추장이 있는데 가추장도 아마 잘하면 이게 파가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타이밍 너무 좋았고 와 이거 전팅 선수가 호밍기를 맞으면서 약간 위기가 있었지만 마지막 세트에서 결국 이지를 또 맞췄어요. 기상 왼손 성공적이었습니다. 소담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 위협을 하는 전팅 선수에게 어렵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면 오늘 지금 이 첫 세트는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그리고 전팅 선수를 리스펙해야 돼요. 왜냐면 봉황에서 가위차기를 실제로 그러니까 5선승, 7선승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부채차기 했을 때 거의 안 맞았어요. 아 그냥 육감적으로 그 타이밍에 안 자주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차기보다는 봉황에서 한 대 툭 때리고 많은 이득 상황을 챙기면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의 다 막으면 호신조로 띄우면서 벽으로 웬만하면 가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질체가 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타기 중이니까 기상킥 딜캐를 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호밍기는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지선다가 나올 때
컷킹을 한번 아예 안 받아주면서 컷킹을 지른다거나 아니면 막을 거면 반시계 봉황을 잡아서 이직하는 순간 피해주는 선택도 나쁘질 않거든요. 이런 선택질이 혼재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 소담 선수의 아레남 맵은 어차피 6강 맵이 계속해서 골라지는 상황인데 줄리아 쪽이 문제죠. 이렇게 되면 방금도 패턴을 당하는 라운드로 두 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상보 호밍기가 중요해요. 호밍기. 아, 지금 전팅 선수가 기다리고서 받아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호신도 2타 다음에 소담 선수가 못 뛰었어요. 그러니까 안, 좀 약간 편하게 쓰는 거거든요. 이 잡고 어! 야! 아, 데미지 너무 세요. 다시 앉았다 일어났다. 갑추장 2타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네, 이승원 다시 쳐. 여기로 저기요. 아! 끝났어요. 뭐 잘 때려야죠. 어, 이러면 야! 결국에는 또 이지 발당장 성공했어요. 아, 결국 벽에 몰리면 안 되거든요, 준비한테. 홍보가 옆벽으로 틀어지는 타이밍인데 저걸 거리를 잘 알고 때렸습니다. 그렇죠. 호밍기. 홍보 이거 실패하면 안 되죠? 이러면. 패툰. 다시 한번 패툰. 패툰. 제 생각에는 지금 패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필드에서는. 정성껏 때려야죠. 다 때려야 돼요. 지금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전질보. 그냥 벽 앞에서 때려줍니다. 다시 후속 청태 이러면 마무리. 왜냐면 패툰은 실패하면 데미지를 못 뽑으면서 주도권이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필드에서 다 때려야 돼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아, 비장권까지 들어가네요. 이거 또 벽이에요. 아, 툭 틀고 콤보 잘 때리고 하단 중단 52타 이러면 계속 던지거든요. 전팅 선수가 당장만 쓰면서 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부채차기 발길이 멀어요. 패턴 다시 한번 벽으로 봅니다. 쌍기가 2타 배제했죠. 이러면 마무리가 되면서 역시 전팀은 다 가네요. 역시 내성이야. 아! 아, 이게 절대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냥 머일 대 스커지. 아, 이제 메인드 라인업에서는 머일 선수 이후에 지금 울산 선수의 소식이 감감해서. 그렇죠. 그리고 머일 선수가 이기는 선수들이 너무 쟁쟁한데 스커지 선수가 어떤 캐릭터 할지 궁금하긴 해요. 오늘 폴이 굉장히 일단은 컨디션이 좋은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머이 선수가 지금 홈이 예상치 않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머이 선수의 최대 전성기 지금 물골드 로하이를 연속으로 2대0으로 잡고 올라왔는데 스커지 선수도 전에 봤던 그 내공으로는 장난 아니에요. 일단 16강에서 JDCR 선수를 잡기도 했고 반대로 또 생각하면 ATL 시즌1 때 스커지 선수의 혜성 같은 등장 그때는 빵쟁이 숙적으로 또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캐릭터가 중요한데 킹이었어요. 이건 옛날로 돌아왔네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이거 머일 선수가 의외로 퓨마 선수를 골치 아파했었던 기억을 끌어온다면 그렇죠. 그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스커지 선수가 처음에 대회에 등장했을 때는 드라우너 풀 킹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본으로 돌아왔고 킹으로 생각보다 잘 지르는데 그 타이밍이 되게 오묘하긴 해요. 근데 원잽으로 굳히면서 머리 선수가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길을 모을 겁니다. 확실히 이런 잡기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스커지 선수가 잽에 당할 위험성은 높다는 건데 지금 그래도 움직임이 경쾌한데요. 잘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원잽 이게 기본적인 기스의 운영이에요. 이러면서 1라운드를 이기면서 기까지 모아가면 머일고 선수의 킹이 움직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 계속해서 특수기 이득을 가져가려고. 콤보 잘 봐야 돼요. 이거 애매했습니다만 이걸 또 짓네요. 아니 이렇게 때리나요 콤보를. 콤보의 드립이 뛰어났고 이걸 거부하고 제격 탭 다시 한번 피해줍니다. 아, 그러면서 기도 최대로 모아주고 머일 선수의 승리 공식이 일단 5R 이상 완성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라운드 이득을 계속 이끌어간다는 생각인데요. 그러면서 기까지 모아가죠. 이거 파는 기를 만약에 쓰면 때린 상황에 쓸 텐데 또 안 쓰면 기는 모아가. 벽 앞에서 잡기 심리. 그렇죠. 오! 카운터! 레리어트까지! 근데 반대로 벽에 갑니다 본인이. 즉석이 이거 딜캐야죠. 일부러 이거 안 쓴 거예요.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자, 네. 아, 이런 딜캐는 1라운드에 모일 선수가 원잽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스커지 선수는 더 과감하고 크게. 그렇죠. 어쨌든 번개차기 오른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아, 반격기 두 번 보여줬고요. 이러면 스커지 선수는 통상적인 킹 압박을 못하게 됩니다. 자, 열풍권 피하다가 맞았고 계속해서 열풍권 압박을 들어가나요 머일? 아,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번개차기 무서워서. 아, 확정. 아! 아, 아무것도 못 했어요. 지금 안 나갔나 본데요? 안 나간 거 네. 같아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안 나간 거. 뭐라도 나가야 실수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때 학기 실수인 것 같거든요. 네. 잡기를 학기로 해놨다라는 그 정보. 자, 숄더 맞으면서 이건 마무리가 됩니다. 된다! 원제 몇 번 알아요? 아, 원제 횟수가 6번 정도 한 거로 보이는데. 네, 맞네요, 진짜로. 아. 그리고 지금 스커지 선수가 저 중간 잡기 성공했으면 연장까지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아, 아쉽겠네요. 네, 확정인데 제규어에서 목숨 걸고 넣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커키 과감하게 질러주고 맞는 걸 눈치챘고 적으로 보내고 형 앞에서 이거 삼각지대라서 도망치기 어려운데 이걸 또 과감하게 횡을 아, 치면서 맞춥니다. 근데 이러면 기스 입장에서 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번 판을 기만 모아가서 두 개를 모은 다음에 때릴 수도 있고 이번 판 기스면서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작 콤보 주면은 게이지 거의 다 모았죠 지금. 이거 오른쪽 아 기안았었어요. 왜냐면 다음 판 하나 모으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벽 앞에서 자이언트는 의외로 많이 풀어줍니다. 이렇게 나가죠. 이제 기 하나 또 모았어요. 어, 그래도 이거 건질 수 있죠. 아, 어, 연장 찔렀고 이거 벽하죠. 이러면 잡기 뚜름뚜름 떨어진다. 리킹까지. 그러면서 기 하나 모았지만 이제 하나 이 하나가 가장 중요해요. 이 하나 운영 번개차기로 끝자락을 오늘 마무리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 오른손 핵탄두가 한번 남아 있고 번개차기에 폭탄이 남아 있어요. 아, 이렇게. 지금 기 한카판 연잡할까요? 연잡하다 번개차기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느낌이. 지금 그래서 훅으로 거리 재는 건데요. 아, 아 역시 시트 스매시로 카운터를 노린 건데 그렇죠. 여, 번개요. 다시 한번 이러면 너무 유리한 상황이고 아 제기어 도하지 않습니다. 스탠덕 더블 연속원 박격기? 어 잠시만요. 이거 이걸 레드? 올라준 잡기 어 잠시만 이거 레드 있거든요. 이거 레드라 레드 횡레드 아 올라줄게 KO. 이거는 보통 킹오파나 스파에서 나오는 예. 건데 그것도 약간 웃겼던 게 저런 올라 중단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뚱캐한테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맞더라도 공중에서 맞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 고우키나 기스 엘리자는 점프가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맞으면 어쨌든 드라프거든요. 레이지 그렇죠. 쓰라는 거예요. 이 게이지 활용을 다 하고 나서는 굳혀주는 운영이 저런 식으로 데미지 최소화로 가니까 절대적으로 뜨기 전에 카운터를 내는 게 아니면 저건 점프로 피하는 상황. 그리고 머리 선수의 승리 공식이 또 한 번 증명이 됐죠. 네. 1라운드 이기고 기를 모아가면서 마지막 라운드에 물론 이번에는 기 하나밖에 못 모아 어쨌든 하나만 가지고 있었지만 네. 그 하나를 가지고 있었거나 두 개를 가지고 있거나 오른손이나 번개를 꼭 반격까지 한 번을 맞춰요. 그러면서 본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벽을 몰고 그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하단 중단으로 긁으면서 마무리하는 능력이 되게 1품이거든요. 아, 일단 스커지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싸움이 됐습니다. 반격기도 잘 읽어주면서 나왔던 중단 반격기 모두 피해줬었는데 이래서 나름 스커지 선수가 킹의 홈구장으로 부르네요. 그렇죠. 뭐 기스맵을 가면 안 되죠. 기스맵은 기스의 홈구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원맵이 당연한 맵 선택이라고 보이고 일단은 1라운드를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1라운드를 이길 때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 오늘 근데 대회에서는 1라운드를 머리 선수 이기는 선수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아 구석에서 가두면서 일방적인 수격을 원하는 킹인데요. 흑사 노렸습니다. 결국 디웬손이 좀 중요하거든요. 푸싱이랑 디웬손 흑사가 제일 중요해요. 아 일단 계속해서 호밍기 훅을 날려주고 있는데 거리가 살짝 안 닿으면서 원잽부터 나오는 질태가 너무 아픈데요. 차라리 기가 없을 때 원잽 가드하는 타이밍에 밥상을 지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잠시만요. 아 제규어 이지선 달 걸었군요. 지를 거면 기가 없을 때 질러야 돼요. 왜냐면 밥상에 막히더라도 기가 없으면 안 아프거든요. 아 벽압 질태 자이언트 노려지지만 일단 닿지 않았고 다시 목 잡기였죠? 어! 아. 원 점프 다시 한번 잡기 지금 강요하면서 하지만 우와 개 때리고 벽 바닥도 아꼈습니다. 아, 그리고 머리선 진짜 영리하네요. 원래 보통 기스가 지면 기가 채우기 어렵대 그래도 기는 채웠어요. 뭔가 끈적하게 끌어가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 차선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원 하다가 밑강반 카운터 오랜만에 보는 모습 그 바 깨야죠. 이거 바닥 깨야 됩니다. 찍고 체제되면 찍고 뭐 이상 왼발 이러면서 더블 연속 하는 거지. 원 기도 많이 모았어요. 아, 또 한 번 벽 앞에서
이거 짠수 아빠까지 흑사 카운터 닿지 않고 원잽을 질러주는 안정적인 아빠. 저 원잽이 후딜이 3프레임이 적다 보니까 회수가 3프레임이 적어서 때리기가 진짜 어려워요. 거기다 원투가 또 횡신을 잡으면서 앉는 것까지 통제해주다 보니까 힘들죠. 쉽지 않죠. 아, 원잽으로 거리를 재다가 내는 반응에 따라서 공격 차이가 나오니까 이거 선수들이 막기가 어려운데 두 번의 딜캐 앞으로 오우! 커킥? 이거 이러면 벽 가고 찍습니다. 이러면 와 다운 잡기를 했어요. 와 다운 잡기 영리한 콤보. 이 게임까지 알고 있었던 거죠. 와 근데 다운 잡기는 사실 50% 확률로 찍어야 되는 건데 네. 가장 아픈 다운 잡기를 했어요. 그것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네. 일반적으로 샤이닝 이제 찍기로 끝내지 않습니까? 잡기 역정. 이제 문제는 기가 두 개요. 만약에 한 번씩 써서 이기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게이지를 쓰게 만들었는데 벽 근처로 몰아줬고 머리 선수가 잘 이겨냈던 그 그림 하지만 여기서 부신다고 스컬지 선수는 참아서 이길 생각이에요. 마우트 영 리버스 1타 확정이죠? 확정이죠 이거요. 짠손까지 아 계속해서 공참 전가 아 냈습니다 지금 구석으로 거기요 벽 원 기사키 문제는 기가 또 차요지요. 오! 점프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거 바닥 깨야죠. 자, 깬 다음에 마지막 바닥을 깼고 잡기 안 들어갔어요. 번개 조심해야 돼요. 오! 근데 전 이러면 연속 잡기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기 하나 써도 되죠, 이러면. 레드 있습니다. 와! 제, 와우! 자이언트 카운터였는데요. 야, 이것도 풀었나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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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원, 원. 연작 걸었는데 이걸 당해주지 않는 뭐. 이것도 올라왜 무릎이었어요. 올라준 거야. 그리고 기 하나 있죠. 이제 이러면 있는 게 커요. 승리 공식 반격기에 오른손 번개 맞으면 안 돼요. 키 거리를 다가가기에 저 열풍권 심리가 부담스럽죠. 커킹이 너무 잘 들어가요. 안된 걸 커킹으로 때렸고 샤이 이거 더 좋아요. 또 잡기 심리 거는데 풀었습니다. 지금은 다운 잡기보다는 나 이거 벽에서 아픈 콤보 이러면 악마발? 이거는 중단 쓰는 게 나을 수 있는데 중단 중단 반격기 때문에 그렇죠. 끝내기 기술 에릭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웬어퍼 하다가 중단 반격기를 하면서 이긴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단도 안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단을 하다가 점프를 뛰어서 오른발부터 시작되는 네. 콤보가 되면 결국 마지막 상황에서 기스가 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생으로 콤보 넣다가 여기서 오른손 콤보로 이어가도 좋고 아니면 진짜 그냥 데들리 레이브를 써서 화력 중심으로 가도 되고 데들리 레이브 끊고서 이지 선달 또 가도 되고 이러면 머리 선수가 저는 기스맵을 할지 좀 의미긴 해요. 왜냐면 킹도 기스맵에서 엄청나게 좋아요. 아 킹은 사실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잡기 상황 이후에 좋은 콤보를 쓰려고 사원이었지만 이제 그러면 그래 대등한 난전으로 가보자 라고 하면 콘토 기스맵. 최근에 머리 선수가 굉장히 넓은 맵을 기스맵을 안 하면서 그 고기 전용 맵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네. 아니면 조금 넓은 맵을 선호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궁금하긴 해요. 기스맵을 하면 킹도 좋긴 하기 때문에 물론 기스도 되게 좋은 건 맞지만 양쪽 다 좋거든요. 기스맵을 갈까요? 일단 망설일 필요는 없지만 걱정은 되고 불안해. 아, 더 도망다니겠다. 이렇다는 얘기는 기스맵은 본인한테도 위험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차분하게 원챔으로 굳히면서 천천히 운영하면서 도망다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한맵에서는 진짜 그 잽 거리를 끝까지 보면서 갈 텐데요. 과연 기스 자체가 그런 움직임을 워낙 지금 잘 보여주는 시기라서 거기에 특수기 가드되면은 이렇게 안전하거든요. 지금 많이 안다가 카운터 많이 맞았어요. 지금 많이 안다가 컵킥을 컵기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좀 안 앉아주는 것도 밥이긴 해요 지금. 근데 저는 무한맵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저 잡기 상황 다음에 이지 선다 걸려서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나쁘지 않죠. 이거 그리고 디웬손도 카운터 났습니다. 지금 스컬지 선수의 킹 운영이 그만큼 다양한 운영하면서 적재적소에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잡격! 뒤집고 데미지 보세요. 네. 아 이거 사실 지금 하단과 중단의 심리도 있었어요. 이거 지금 땡깡 부리는 거거든요. 네. 머리 선수가. 자 근데 이거 그러면 그냥 데딜리 레이브 가야죠? 그렇죠. 끝났어. 근데 않는데. 문제는 그 땡깡이 성공했어요. 극강발로 한번 부려봤는데 데딜리 레이브 살짝 낫고. 네. 하지만 똑같습니다 상황은. 한 대 싸움이죠 이러면. 주동권을 오랜만에 썼는데 이번 판은 그냥 치면 안 된다. 길에도 모아고 져야 된다. 아니면 역시 와! 레슬러의 하이킥! 저거 한 건가요? 저 궁금해요. 아니 노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묵직하게 닿은 게 느껴졌죠. 흘렸고요.
오늘 스컬지 선수 예사롭지 않아요. 오늘 대박이에요. 예, 지금 되는 날 플러스 하는 날이에요. 또 지를 수도 있어요. 앉아서 맞았거든요. 자, 여튼 일단 오늘 샤이닝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바드 스매시 지를 수 있는데 못 지르는 거예요. 네. 막히면 번개 들어가니까. 아, 회충 피하고서 한번 정도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지금 회충에 대한 믿음을 적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수기 맞을까봐 그런 건데. 네. 중간 확실히 회충을 한 번은 앉아줄 필요는 있어요. 앉아서 바디 스매시를 때려야 되거든요. 오우, 번개. 번개 번 번. 이제 슬슬 번개 한 방각이 장전이 됩니다. 아, 시간 많죠. 몇 분 꼬요. 머리 선수는 이번 판에 이기고 길을 모아가면서 승리 공식대로 가고 싶을 거예요. 아, 뎁뎁뎁 이거 피하고 오우, 어마어마. 어찌 됐건 번개차기가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백점프로 피하면서 기술을 이거, 아, 찬스가 없네요. 아, 멀어져서 저거를 백점프로 피하면서 기술을 허치게 만드네요. 역시 점프의 마술사 머리. 어퍼. 아, 이제 안 앉아요. 지금은 안 앉고 있어요. 안 앉는 타이밍이거든요. 자, 의식을 계속 시켰기 때문에 이러면 잡기를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샤이닝이 드디어 통했고요. 지금 그러면서 번개인데 딜캐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이거는 훅 2타로 딜캐를 한 게 맞았죠. 그렇죠. 아니면 컨디도 되긴 하는데 딜을 모을까 봐. 이거 회축 못 앉는 거 눈치챘어요. 그러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상단 쓸 거거든요. 오케이. 이러면 이번 라운드도 거의 가져가기 직전? 마무리가 되겠죠. 헤드램프 콤보까지 회축으로 길을 계속 모아줄 수 있고 그러면서 원잽으로 계속 붙일 수도 있어요. 아, 분위기 파악이 이제 끝나보이는 모일인데 연속 잡기? 드디어 나왔고 맥브레이커 리버스? 이번에 풀 수 있나요? 이번에 풀 수 있나요? 이번에? 못 풀었어요! 아! 근데 못했어요! 네, 아, 이거 비명을 지를 그거였는데 이제 슬슬 밑강바 카운터가 되는 상대구나.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승리에서 밑강바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 1타 다음에 밑강발하니까 욕심리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잔잔하게 지금 딜캐를 너무 많이 맞아주다 보니까 스커지 선수는 이러면 웃는 게 낫거든요. 열풍권 계속해서 받는 거보다는 붙어줘서 푸싱 카운터를 노리는 게 낫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러면서 맞고요. 아, 이제 안고 있어요. 이거 달려가서 컷킥 노리나요? 아까와 같은 그림을? 열풍권? 다시 한번 거리를 재고 시간이 부족한데 딜캐 기회 있어요. 오. 그리고 마지막 번개차기 안전 보험. 그러면서 무한맵을 고른 이유를 정확히 보여줬고 연잡을. 아, 울산 선수가 이제 반대편 다음 머일 선수를 만나기 위한 여정. 그리고 언제나 주먹은 외롭군요. 풍호 선수가 풍호 선수. 오늘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최근에 풍호 선수가 대회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역시 이런 거 보면 철권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 선수가 그리고 예전부터 진짜 대회에서나 뭐 랭크 매치나 단단한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 유명한데, 근데 울산 선수가 풍신을 잘 이기기로 유명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풍호 선수의 생각이 어떨지, 아니면 진짜 헤이아치를 오늘 계속 보여줬는지. 저는 헤이아치는 좋은 판단이 아닌 것 같아요. 헤이아치 하면 울산 선수의 그 카즈미한테 진짜 막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막다가 갈가먹히다가 끝나는 그림들을 많이 저희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나마 괜찮은 건 카즈아인데, 근데 카즈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이브하면서 각을 맞추면서 초풍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울산수가 시계로 피해주고 백스로 피해주면서 인강으로 질러줄 땐 질러주고 하이킥을 질러주면서 본인의 카운터를 낼 때도 있어요. 카즈아보다 확실히 하이킥 의존도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카즈미거든요. 그리고 울산 선수는 허치면 진짜 용서가 없거든요. 헤이아치 했어요. 이거 괜찮은 선택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그래도 풍신류 중에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게 아닐까. 그렇죠. 그 생각도 들어요. 안전하게 하겠다는 건데, 근데 만약에 안전하게만 하면 카즈미가 좋아요. 왜냐하면 카즈미는 기본기 대마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영생문은 웬만하면 거의 다 막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무슨 예전에 진짜 허리 돌아간 소리 듣고 막는다라는 도시 전설이 있을 정도로. 지금도 보신 것처럼 2타 카운터 날 수도 있는데 반응이 워낙 빠르니까 2타 네. 나오기 전에 때렸어요. 아, 이렇게 밀어붙 붙이는데 결국 웨너퍼와 우종이 필수가 돼야 되는데 패링 좋고요. 아, 근데 오늘 패링 굉장히 됐으네요. 찍고 축이 틀어지는 상황으로 콤보를 노려주죠. 귀신권까지. 아, 근데 패링으로 약간 극복을 해보겠다 이건데 계속 될 수는 없어요. 결국 바꿔나가야 되고 이 초풍을 보여줘야 상대가 움찔하죠. 이것도 반응했어요. 2타 초풍 기신권. 이런 거 안 돼요. 왜냐면 기신권 맞고 호랑이 리케가
거의 칼이에요. 울산 선수는 실제로 예전에 헤이아치 상대할 때 모습이 아예 또 아른거리거든요. 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피해주면서 때리고자 하는 그 잽을 피해주는 의지를 노리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바늘구멍을 뚫는 초풍이었고요. 좋습니다. 자, 벽 앞에서 얌빡 이제 웨더포트가 무섭고 선방의 리턴치가 큰 걸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영생문. 아름새까지. 자, 이걸 노리고 이번 라운드 가져오. 한대 웨더포 짠발. 근데 갈 길이 먼데 이거 역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묘하긴 한데요. 그렇죠. 우리발. 아, 짠발로 마무리. 풍호도 지지 않습니다. 근데 풍호 선수 헤이아치는 정말 공격적으로 하네요. 그래야 뚫어나갈 수 있다는 건가요? 결국 하이킥이 나오는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초풍이 되게 컸는데 우종? 우종이 먼저 뚫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도권은 카즈미한테 있어요. 찍고 돌프까지 데미지 세고요. 질풍! 자, 그래서 긴 기술로 몰아주고 2타 해제를 했고 원투 우종. 이제 하이킥도 나오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아, 이거 레드 카운터 노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리고 문제는 기신권을 못 쓰는 게 눈에 보이죠. 네, 이제는 딜캐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공인각으로 가둬주고서의 마지막인데요 우종. 이러면 펜싱 돌면서 빠져나올 거예요. 아, 무빙 보세요. 네, 무빙이 금세 빠져나오고 결국 구석에서 앉게 만들려면 영생문을 쓰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영생문은 웬만하면 막을 것 같아요 저는. 하이킥 카운터. 그러면서 역심리 성공하고 벽까지 가죠. 이게 일반적으로 카즈미한테 기본기가 쉽지 않은 이유인데. 와, 웨너퍼 원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릿속으로 시청자분들이 그렸던 그림대로 울산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괜찮은 거는 차라리 카자가 낫지 않을까. 물론 대회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헤이아치의 선택이 좀 의문부여가 있었거든요. 낼 것에 대한 한계, 그것을 울산 선수는 알고 있었고 그 예감이 피해갈 수가 없었네요. 풍호 선수의 이제 한 라운드 승리, 그 벽으로 가는 움직임과 하이킥을 노려주는 귀신권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서 느끼긴 했지만 항상 하이킥을 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딜캐를 감당해야 되는 건 좀 뼈아프죠. 지금 풍호 선수가 영생문을 안 쓰는 거는 울산 선수가 막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쓴 것 같고 귀신권을 막고 어쨌든 호랑이를 맞는 순간 아차했을 거예요. 아, 이거 딜캐 되는구나. 오. 그러면서 두 번 당하는 순간 아, 이거 헤이아치로 귀신권을 함부로 못 쓴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거 캐릭적으로 고민이 될 거란 순간에 거기서 팍 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아차 싶죠. 그렇죠. 그만큼 약간 저 귀신권은 피하고 들어가면서 때린 기술이긴 하지만 일종의 시저스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지아 좀 더 이지를 걸 수 있고 어쨌든 기원권을 한 좀 질러줄 수 있지만 사각네 이런 부분들이 카자가 그나마 좀 괜찮거든요. 아, 가족 대잔치가 벌어졌네요. 그렇죠. 다 가족이죠. 네, 모두 한 가족이 지금 한 경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울산 선수가 횡신을 못 돌게 하고 잡아치려야 되고 OX 퀴즈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카자 입장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숙제가 있긴 해요. 아, 풍호 이렇게 두 번째 카즈야를 보여주는데 이러면 웨너퍼에 대한 압박도 풍호 선수가 조금은 벗겨내기 위한 그 후속 딜캐를 생각을 할 텐데요 이제. 아, 저 웨너퍼 하면서 횡신 돌고 앉았고 이런 행동들이 결국 프레임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자, 이건 딜캐가 기상킥도 나름 아프게 들어가거든요. 나서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어요. 앉았다 일어났다가 다시 한번 딜캐 넣고 이거 원투투와 웨너퍼로 만드는 너무나 아름다운 움직임. 지금 보셨나요? 선방을 앉았다 일어나고 앉았다 기상 원투로 딜캐 했어요. 그만큼 이 선수의 피지컬은 원래 유명해요. 하이킥? 아, 이러면 초풍하고 엇박자로 들어오면 하이킥이고. 아, 너무 말이 안 되는 움직임을. 나락은 맞고 이러면 나락 막히면 더 힘들어져요. 세세를 넣었나요? 아니면 악마발로 타이밍 바꿔주고 그냥 풍신. 방금 나락이 진짜 뼈아플 거예요. 왜냐면 나락이 막 저 나락이 안 막혔어야 OS 퀴즈를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라운드 되면 나락을 이제 또 쓰기가 진짜 힘들어. 이제 나락 막히면 거의 끝이에요. 아,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활명수 같은 나락이었는데 그렇죠. 얹힐 대로 더 얹혔습니다 지금. 이러면 이제 나락 막히면 아예 끝이고 이러면 중단 열리자니 울산 선수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네, 일단 6부 사자로 한번 붙여나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중 썼죠. 왜냐면 막히면 끝나니까 못 쓰는 거예요. 당연히 못 쓰는 거거든요. 막말해서 6부로 붙여주지만 아, 그 웨너퍼가 아니죠. 이거 끝났어요. 아! 한 대 톡이죠. 우종으로 마무리. 와, 근데 다행인 거는 초풍을 결국 이겨냈어요. 왜냐면 나락을 못 쓰는 각도긴 했어요. 막히면 끝나니까. 아, 잘 피했고. 나선함 수축. 분위기를 알았나요? 나선함 수축 딜캐 있습니다. 우종? 지금도 갈 지금도 위험합니다 이제.
구원 나루카미. 여기 보면 또 심리가 걸리죠. 일단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이게 누가? 머리가 질풍으로 들어가고 오! 따라! 호퍼컷이었나요 지금? 호퍼컷 찔렀어요. 질풍! 아, 시계 하는데 이러면 와! 아! 다시 한번 이건 나루카미으로 마무리! 그리고 초풍이나 풍신이 허치면 울산 선수할 때는 아 머일전 띵전인데 이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베스트 매치업이 성사가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던수의 매치는 반다이 남코 철코 온라인 결승에서 저희가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때 엄청난 혈전을 펼치면서 전태선수가 아쉽게 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분명히 양 선수가 준비는 했을 거예요. 뭐 기스의 장점 그리고 줄리아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들이 혼재 있을 것 같아요. 양 선수 아, 그리고 실제로 그 온라인 챌린지에서 만났을 때보다 전팅 선수의 평가는 지금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때랑은 그렇죠. 조금 다르다라는 평가까지 들어있어서 양 선수의 첫 번째 세트의 분위기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4강전 3파 2선수 아! 세상에 아, 두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맵이고 그 온라인 챌린저에서 이 선수 두 선수가 슬럼프를 극복했어요. 공교롭게도 두 선수가 다 시작 맵이 이런데 머리 선수가 이긴다고 해도 맵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두 선수가 맵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전팅 선수는 졌을 때 이 맵 말고 다른 맵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대안이 있다라고 해도 여기가 최우선이면 무조건 선택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내가 강력한 공격력, 이지 선단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의 에너지 그리고 멘탈을 터트리겠다는 전쟁 선수의 특유의 각오가 있거든요. 예, 자 일단은 홈구장으로 머리 선수가 불러왔습니다만 이상합니다. 이 집의 소유권을 주장해야 될 것 같은 양 선수의 캐릭터들. 근데 문제는 지금 벽 쪽은 전쟁 선수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횡신으로 빠져나오고요. 예,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걸 뻗는 걸로 도망나오려고 하면 원원투에 계속 잡아먹힙니다. 아, 그러면서 못 빠져나오게 앵글 돌리는 거 보세요. 앵글 돌리는 거 보세요. 각독이에요. 각독이 계속 돌려요. 전지보 또 돌리죠. 너 나오지 마 이건데. 웨버퍼 사이드 킥 그리고 하단. 근데 문제예요. 이제 어. 당장 또 돌고요. 저기 가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예, 서로 가기 싫다고 횡을 돌리고 있는데요. 불상장은 막고 대전 북초. 어! 이거 아 점점 잠시만요. 병합이에요. 이제 또 이지거든요. 근데 올라 중단 있어요. 대공황 일단 기다려줬는데 아 막았고요. 아 드디어 막았네요. 선수들이 대부분 다 맞았는데 이러면 또 중단도 있거든요. 자 최근에 망자 선수가 저 대봉환권을 때려서 오히려 벽에 다시 재벽광을 움직임도 방송에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와우! 기가 없는 게 어 이거 기가겠네요. 얼마나 되고요? 데미지 보세요. 아 너무 아픈데요? 이러면 W12번 되고요. 다시 한번 중단 붙여주고 짠손 압박 원원투. 아 지금 결국에는 공격적이나 기적으로 어쨌든 기가 있는 기스 입장에서 계속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거든요. 저 친구는 이걸 타개했었나요? 아 방금 번개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일단은 순보하단이 안 나온다는 걸 가장 안전한 중단기를 통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양 선수가 얼마나 지금 벽 쪽으로 가기 싫으면 깨지는 쪽 가기 싫으면 안 깨졌어요. 아직도 DK 있죠? 벽으로 이제? 보내고 이러면 다시 한번 시계를 돌아요. 아 시계 돌면서 피하고요. 피한 다음 때리려고 하지만 회수가 빠르죠. 기현실 각에서 반격기 심리까지 지금 되게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양 선수가 이거 콤보 됩니다. 이러면 날려주고 거의 끝내는 코앞인데요. 앵글 돌리고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벽으로 보낸 걸 볼까요? 원 아 오 실수예요. 이거 부동권 한 거거든요. 그나마 살았습니다만 이거 한 방이라 번개차기. 잠시만요. 기 레이징 스톤 안 쓸 것 같거든요. 이거 기 안 깰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방금 만약에 원잽 다음에 부동권하고 벽 갔을 때 벽콤 때렸으면 에너지 둘이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체력이 불안함 때문에 머리 선수가 관리하는 라운드를 갖고 이게 전팀 선수가 가져온 최초의 라운드가 됐는데 아직까지 벽이 안 깨지는 양 선수의 관계. 근데 문제는 기가 이제 두 칸 반이에요. 이제 아! 난리 났어요. 이러면 깨지죠. 깨지고 또 깹니다. 또 깨요 이제. 이러면 또 깨고 이거 설마 뒤 아끼겠죠? 이러면 아끼는 스탠드업까지 데미지 보세요! 다운 잡기! 아 이러면 끝났죠 거의. 한 대인데요? 아 가뎀사! 아 이거 가뎀사예요! 결국에는
벽을 깼는데 기스한테 이득이 너무 컸고, 그리고 문제는 기가 기스가 너무 많았어요. 서로 벽광이 되기 싫은 싸움으로 시계앵글을 계속 돌렸는데 마지막 인내심 싸움에서 결국 이 머일 선수가 잡아냈네요. 이게 요새 그 머일 엔딩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기고 기가 한 칸이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기가 두 칸, 세 칸, 뭐 한 칸판 이러면 이게 머일 엔딩인데, 전팅 선수가 만약에 기스맵을 안 하면 진짜 이건 처음인데, 제가 그러면 제 개인 방송에서 햄버거 쏘겠습니다. 아, 또 구버거? 네. 아유, 저도 투표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네. 빨아놓고 쏘세요. 아, 저는 항상 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담인데 네. 예, 소담 선수가 저에게 나름 그 드렁크한 상태로 하나의 선물이었는데, 그걸 또 이제 많은 철권 팬분들께 그 보상차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듣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해야죠. 왜냐면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그만큼. 그만큼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 아쉽네요. 아, 바나나 우유랑 버거를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많이 아쉽네요. 근데 그만큼 전팅 선수가 이 맵에서 자신감이 되게 크고, 이 맵에서 그 특유의 무빙 줄자에 관련된 강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방금 오케이. 전 세트에서 본 것처럼 이 맵은 기스한테 가장 좋은 맵이기도 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그 기스 측의 움직임에서 많이 전팀 선수가 조심을 하려고 생각한 거 때문인지 몰라도 순도 하단조차도 조심을 아 이거 좀 큰일 났어요. 이거 깰 거예요. 깰 게 낫죠. 스크류가 지금 소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까지 일단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거 진짜 근데 이러면 넥스트 도어로 가야죠. 이거 지금 이거 최대 데미지를 깼고요. 그러면서 스탠드업까지 갑니다. 자, 주워주는데 이거 취기 덜 틀렸나요? 그렇죠. 이거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이 상태로 끝나면 머일 엔딩이에요. 이러면 너무 절망적이죠. 벽재미를 못 본 상태로 이 맵이 이미 두 개가 파괴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벽을 가야 되는데 아직도 가기 좀 애매하고 이제 기도 찾네요. 딜케로 마무리되죠? 머일 엔딩 나오기 지금 라운드 2. 지금 좀 유력한데 기 하나입니다 또. 원투. 머릿속에 기 지금 벽 반대로 보내려고 각 맞추는 거 보세요. 아, 실각에서 이어지는 심리. 저 나중에 중단 방격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단을 넣어주는 게 너무 통상적으로 많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한번 읽고서 다시 반격기를 넣어야겠다. 최대 데미지 콤보. 아프죠? 이거 옆벽? 아. 줄설트 들어가지 않았고. 대보강! 아! 날아올랐고. 아, 근데 대보강 대처가 좋네요. 네. 저게 중단도 있고 상 어쨌든 하단도 있는 주자 입장에서 공중에서 맞으면 덜 아프거든요. 아오! 이거 난리 났어요. 축 틀어요? 틀어야죠. 아, 너무 아픈데요? 이거 근데 다행이에요, 그나마. 네, 그나마 앞에서 콤보가 끊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한 방에 끝낼 생각 해야 돼요. 벽 보내야 되는데 벽 보낼 수 있을까요? 필살의 기상어포도 있고 나락광도 있어요. 이거 레드 쓰면서. 와, 근데 이게 1타가 안 맞았습니다. 오! 저는 여기서 사실은 올라중단 할 줄 알았어요. 점프 뛰어 네. 피할 줄 알았는데 올라중단하면 피해가 최소화되고서 안 마무리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죠. 당장을 맞췄네요. 문제는 기가 또 하나 있어요. 아, 이러면 또 오른손이나 번개 맞히면 난리 난다는 건데 번개 돌립니다. 마지막 월크러쉬 하나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벽에 깨지면 대형 사고예요 이제. 아, 호신주 딜캐까지 지금 허치는 부분까지 잘 집중하고 때리는 머일. 번개 기섰고 이번까지 이기면 유리해져요 전팅 선수가. 왜냐면 기가 없고 공격을 퍼볼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축을 맞춰줬습니다 전팅. 하지만 아, 열풍권 근접에서 히트. 이러면 순도하다. 이것도 피하고 웨라폰. 근데 기가 생기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벌써 거의 다 찼죠. 이러면 지금은 지르기 애매해요. 지금은 지르기 애매한데 한 방에 비장권 같은 거 날려주면서 끝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화이팅! 오! 이거 벽으로 가려면 어려운 콤보 넣어야 돼요. 벽으로 가야죠! 갔어요! 찍고 와! 그렇지만 작았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거 말고 역전 방법이 없었고 그렇지만 기는 하나 모았어요. 이 한 개를 토대로 또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전팅 선수가 슬슬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 한 개가 언제 쓸까요? 결국 오른손 맞췄을 때나 번개 맞췄을 때 반격기 맞췄을 때가 확률이 큰데 오랜만에 메텍스를 걸어줬고요. 사이드킥? 양자? 잡기를 많이 걸고 있는 머리. 번개 차기! 번개 들어가고요. 이러면 끝납니다 일단. 근데 문제는 기도 조금 한 칸 가까이 찼기 때문에 원잽 몇 번 하면 하다 보면 결국 기가 차거든요. 머이를 재생산 공정이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서 하단을 목숨을 걸고 있는 전직 실각하다 피했습니다. 빌렸고 벽! 벽! 아, 이것도 스탠드업! 데미지 진짜 많이 나왔어요.
나 진짜 이번 라운드에 죽어라! 다이! 이거 가고 있는데요! 이거 기스 무조건 쓸 거예요! 게이지는요? 게이지는요? 이거 번개 갖고 오고 있습니다! 번개 갖고 오고 있어요! 자, 저 하늘이 저렇게 청명한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보내려고 하는 뭐예요? 번개! 병개! 일단 나 말벼락 안 맞았어요! 왜냐면 나, 번개 안 쳤거든요 지금! 그렇죠! 우리로 팍팍! 하다! 이거 벽 보내야 돼요! 원제 아직 내가 안 쓸 거고 복수를 겁니다! 원원투! 와 횡씨 오른발 맞고 질렀어요 원원투 그러면서 채배망과 울상 오늘 채배망이 정말 잘 버티고 있다라는 그리고 잘 뚫고 올라왔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코앞입니다 결승에 갈 수 있는 그 권한을 그리고 채배망 선수가 최근에 울산 선수랑 랭크 매치랑 뭐 10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이 두 선수가 머이 선수한테 그 채병 선수는 머이 선수한테 어쨌든 캐릭터적으로 좀 괜찮아요 기스라는 캐릭터가 어쨌든 기스 상대할 때 노벌전이 괜찮고 울산 선수는 어쨌든 결승에 올라가 있던 머이 선수한테 밥으로 하면서도 이기는 모습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양 화면에 보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당했습니다 그러면 예 손자가 복수해야죠 그렇죠 손자밖에 안 났어요 가족 대잔치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 모였어요 진파치만 못 모였습니다 세븐에 그렇죠. 결석해버려서 그렇죠 진파치만 안 나오죠 과연 가족 대잔치 결국 아들만 남은 시점에서 아들은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문제는 초우집 뻥발을 울산 선수는 백대시 하면서 참아주기도 하는데 그걸 반시계로 진짜 잘 피해요 중요한 순간 그 타이밍을 울산 선수가 또 살짝 피한 다음에 원투투 이광열권 그리고 최대치로는 무릎 풍신까지 그 이 선수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퍼컷이 뜬금없이 지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타이밍까지 자 이러면 하돌 최근에 채병 선수가 외너퍼를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만큼 조금 더 굳히는 작업을 조금 더 하면서 와우 잘 흘렸습니다 이런 게 이제 벽으로 가게 하는 움직임들 아 이거 지금 오찌 때리려고 했네 이건 오찌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찌일 것 같은데 외너퍼 안정적으로 굳히는데요 사실 지금도 투포였으면 벽광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정도로 울산 선수에게는 안정적이고 어려운 상대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고 중요한 거는 투포 자체는 울산 선수가 앉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리스펙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투포에서 이번 라운드는 가져가는군요 채배망 오늘 정말 잔잔한 공격들을 잘 깔아둡니다 그렇죠 그리고 채배망 선수의 하도를 워낙 선수는 이제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외너퍼로 까는 거예요 안치마 이렇게 오히려 우종이나 이런 거 피하고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외너퍼로 붙여두는 움직임도 울산 선수를 생각해서 가는 이 상황과 사람에 대한 맞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단단한 운영 잘 맞고 물론 지금 기상킥에 대해서 거리를 좀 생각했나요? 기상 왼손이 맞을 텐데 지금 이렇게 단단한 운영 최병 선수의 이런 부분들 하지만 진군 호랑이까지 나왔습니다 가족에 이어서 애완동물까지 지금 투마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방금처럼 횡신 돌면서 백대시라니까 뻥발이 피해지는데 저런 것들이 워낙 잘 때리는 선수고 와우! 야 이거 축이 세로 축이라서 벽으로 가거든요? 날려주고 이거 끝났습니다 야 오늘 최병 선수가 라운드 3 와 최근에 연습 굉장히 많이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나 외너퍼 그런 것들이 확실히 보상을 받는 느낌이에요 네, 와 이거 외너퍼 포도 참지 못했고요 3타 내주고 이제 왼짠발을 내기 시작한 울산인데 이거 똑같이 하돌로 심리를 걸 수 있어서 상단의 피해 완벽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다 앉으면서 갈 수 있죠 횡신 한 끼로 피해줬지만 외너퍼 결국에는 외너퍼가 통해야 돼 왜냐면 하단하다가 흘려졌기 때문에 못 쓰는 건 다 이렇게 하이킥! 이러면 뭐 저까지 갑니다. 와! 보세요. 어디까지 가나요? 레이지 코앞에서 통발 한번. 이거 하단 계속 쓸 수 있고. 잔치 났어요. 와, 이거 너무 완벽하게 이겼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이기면 울산 선수를 떨어뜨리고 결승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커리어 하이면서 처음 레벨업 대회 결승인데 지금 최배망 선수의 컨디션 폼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러면 울산 선수가 아레나를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게요. 킨더짐을 요즘 선호하는 건 저희가 알잖아요. 그렇죠. 킨더짐은 킨더짐 근데 선호하죠. 큐브 맵이랑 맵 사이즈가 거의 똑같아서 아니면 지금 맵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울산 선수가 카즈미로
이렇게 지는 걸 오랜만에 보긴 했는데 보통 이렇게 지면 뭐 파쿰남이나 밥을 할 때도 가끔은 있는데 고민될 것 같아요. 그동안 어쨌든 카지미로 많이 이겨왔기 때문에 최병 선수가 그동안에 졌던 기억들을 오늘 약간 그동안의 연습이나 다양한 방법들로 좀 어느 정도 극복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체배망을 넘어서 리리고로 이렇게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울산 선수가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당한 접전은 있었어요. 사실 3대 2 막 이렇게까지 가는 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병 선수의 폼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이겼어요. 지금 깔끔하게 피하고 띄우고 그리고 처음에는 나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강도를 점점 올려나갔거든요. 드래곤네스 조금 더 좁은 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서 몸으로 밀어가겠다는 건데 아 이게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 라운드에서 하단에 흘려지면서 울산 선수가 꼬였어요. 예, 벽으로 가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라는 거죠. 울산 선수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이킥, 초우침, 뻥발 이런 것들이 맞췄고 외너프 압박까지 되게 좋고 오늘 하단 가드율이 진짜 좋거든요. 저 중요한 타이밍에 하단을 막아주는 게 좋고 이제 슬슬 패링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외너퍼 또 외너퍼가 서로 압박하죠. 저 외너퍼에 대항하는 패링을 시작 보여준 건데요. 와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외너퍼 더 많이 썼는데 나 투포로 피하고서 때렸고 이거 오찌 맞으면 큰일 나요. 오찌 맞으면 뻥발 오찌가 제일 무서워 하이킥까지. 자 그러니까 오리발 약간 작은 오찌 오우 이거 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울산 선수가 보통 저 기술들이 실수로 나오는데 그 이타까지 쓴 거를 알고 한 거예요. 톡! 와! 한대 톡! 아, 페링 레어가 나왔고 1타만 쓰긴 또 애매하거든요. 야, 체배만! 자, 1라운드를 잡아 나갔고 매너퍼. 매너퍼. 한돌. 참 오리발 오리발. 자 근데 저 오리발이 엄청난 리턴치를 가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외너퍼보다 조금 더 안전한 기술이거든요. 어찌고 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자 호밍기 돌려주면서 외너퍼로 그러지만 빠지고 있는 울산 거리를 잽니다. 대시에서 가만히 있는 거 보세요. 지금 양 선수가 그만큼 근접 싸움에서 치열하고 단단한 운영을 보여주면서 타이밍으로 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돌. 어우 풍신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애매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최병 선수 타이밍이 좋다라는 거고 아직은 그러니까 나락을 웬만하면 좀 막힐 것 같거든요. 우 선수가 그런 나락류의 기술들을 잘 막아요 지금. 지금 잔심에서 상당히 피 띄우기를 참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러면은 하이킥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너퍼 갈가먹기에서 우위를 점하는 체베마 이거 레드 있어요. 레드 주시면 돼요. 레드미 어우 지금 패링 노렸는데 하단 이러면 하단 노골적으로 가거든요. 와! 잠시만요! 빨리, 빨리. 야! 이걸 레드! 레인야츠로 먼저 내버렸습니다. 이거 방금 울산수는 그냥 가장 안전한 기상 어떻게 안전한 기술을 레드를 썼는데 노멀진의 레드는 발동이 엄청 빠르거든요. 아 근데 지금 뻥발 맞고서 그로기 상황 벽으로 큰일 갑니다.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자 게리베리 명고의 오랜만 결승을 가는 이 기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체배만 맞고요. 맞고 딜캐 로킥은 이렇게 이거 거의 끝났어요. 자 거의 나왔습니다. 웨너퍼에서 로킥까지 결승으로 올라가는 체리베리 망고 울산 선수가 최고. 오랜만에 또 최병 선수가 결승에 올라왔고 멀 선수는 뭐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은 거대로 뭐 간단한 올려보면서 올라왔는데 일단은 기스 입장에서 짠손 짠발 같은 경우 짠손도 결국에는 노멀진 입장에서 막히면 다 띄울 수 있어요. 추돌로. 그렇죠. 추돌로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죠. 그런 상황들. 그리고 특수기, 후속 특수기나 번개차기 2탄은 패링대. 패링이 되기 때문에 패링이 되면 더 크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자니 아깝고 쓰자니 맞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자, 뭐 지금 이미 체리베리 망고 선수가 오랜만에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또 노멀진이 이기면 내가 철린이 입문한다. 근데 아 사실 최배망 선수건 머일 선수건 이미 우수한 선수입니다만 네, 락동민을 보고 입문하는 게 더 추천치는 높아요 제 생각에. 잭을 같이 하겠네요. 아예 그것만큼은 비추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입문할 때는 클라우디오 같은 안정적인 캐릭터 하시고. 아 본인의 캐릭터죠. 네, 요즘은 또 락조씨라는 그렇죠. 네, 새로운 페르소나를 찾았거든요. 아, 화이팅! 저도 항상 응원합니다. 네, 그러나 조씨는 접기 직전 네, 절망을 맞봤고 체베망과 머이를 최종 결승전! 미시마 빌딩이고 굉장히 좁은 맵이에요. 굉장히 좁은 맵 때문에 공격적으로 분명히 할 테고 벽이 좁기 때문에 벽에 양쪽 다 몰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연승을 달성하고 있는 이 일반 게임에서의 승률도 대단한데 결국 와우! 와우 시작 굉장히 강하게 아, 다시
이런 부분들 중거리에서 통제해 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날아 올랐다가 대봉아 날이 날개가 쓰러진 봉화 하나의 치킨이죠. 완벽하게 때렸고 그리고 머이 선수는 횡신 무빙을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원래요. 네. 앞뒤 무빙을 하면서 원잽을 붙이면서 하는 선수인데 문제는 앞뒤 싸움을 하면 노멀 지지 좋아요 원래. 그러니까요. 연장을 뛰어가면 거리가 좋잖아요. 아, 자신감 보이시나요? 네, 나 오늘 된다. 그리고 문제는 기스가 기가 아직까지 없어요. 그리고 1라운드를 처음으로 거의 이렇게 완벽하게 진 게 오랜만이에요. 이제서야 기 하나 차요. 그래도 이건 약간 무리였던 듯한. 와 근데 이거를 머리에서 극복을 했어요. 왜냐면 먼저 에너지를 지금 레이지 상황까지 먼저 만들었는데 마피에서 근데 역전했어요. 아 나생문으로 마무리했고 1대1에서 게이지 하나까지 이어받은 머이. 태명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의 냉철함이 필요하기도 해요. 아 이거 좀 참아볼까? 지금 연계 때문에 맞았다면 내가 참아도 되려나? 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게 공격을 많이 했어요. 어! 딜캐죠? 이것이 궁참전 실수입니다. 아 이게 이러면 기썼습니다. 이러면 쓸 수밖에 없죠. 데미지 최대 데미지 너무 아픈데요?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단 막았어요. 딜캐가 기사키기 아니었어. 서서 딜캐 때렸어요. 이게 진의 포대. 와! 아 이거 아! 콤보! 뭐예요 콤보? 뭐예요? 왠지 콤보? 뭐죠 이러면. 콤보? 아! 한 대! 데이지 채우는 한 대! 막았어요! 와 지금 콤보도 처음 보는 콤보였고 예. 그걸 또 막았어요! 아 마지막 저 한 타이밍의 순간에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반시계를 돌았죠. 반시계 도는 게 중요합니다. 반시계 돌면서 서로 반시계 번개 쉽게 신다리 못 써요. 예. 번개 2타 패링되면 속수기도 패링되면 위험합니다. 하이킥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안 자주고 있는 머이. 이것에 대해서 최명호 선수는 아, 못 써요 2타! 못 쓰는 거예요 2타를 이거는 패링 때문에 자족 대시가든? 분위기가 약간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노킥과 날아갈 타이밍이 이거 그러니까 써야. 이렇게 쓰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번개 아니고 이런 라운드를 가져오는군요. 그러면서 WF까지 그리고 기가 한 칸이 한 칸이 모이기 직전이고 이거 만약에 지면 두 번째 라운드에서 최병선수 신난 것 때문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긴 경기를 역전당했거든요. 게이지 리필을 잘한 머일이고 다 로킹 넣어주면서 하단 체킹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 하나예요 슬슬. 오 이걸 질렀습니다. 막았다! 와 막았어! 원투포?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건 반격기 당하면 위험해요. 통발 생각해야 됩니다. 반격기 자 이거 하단 한번 넣어주는 판단도 중요해요. 그렇죠. 상단으로 때려도 좋고요. 원원투 자 블럭거라 시전하는 머이. 이거 반격기 맞으면 거의 끝나고 오른손 맞아도 끝나요. 자 이거 노리는데 그래서 반격기 피해줘. 이제 다시 한번 패링했어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읽었는데 저게... 읽었는데 중요한 건 후속타를 왜 안 썼냐면 후속타 생각하고 내가 설마 하겠어 했는데 네. 딜캐가 되거든요 후속타 안 쓰면. 서로를 존중하는 이 듬뿍 얹어진 리스펙트가 결국 체배망을 웃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기를 모으게 되면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머이 선수가. 네. 그런 장점들이 노멀진이 기스한테 좋다라는 거고 중거리에서 자신감 있게 초우치 펑과를 쓴다는 거는 확실히 머이 선수가 원잽을 바탕으로 견제를 잘하지만 횡신 무빙이 더 추가돼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철권 온라인 챌린저에서 쿠다스 선수가 또 이지를 굉장히 잘 걸면서 머이 선수를 이겼을 때 같은 대목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그렇죠. 머이 선수가 확 굳을 수 있는 그 공격력과 반격기만으로 이제 통할 수 없게 만드는 나락슬기까지 그렇죠. 네,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게 또 같은 웨이브를 할 수 있는 체베망 선수가 그걸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 반시계를 근데 또 돌자니 축을 네. 워낙 잘 맞히는 체베망 선수고 번개차기는 못 쓰고 지금 보시면 특수기를 거의 못 쓰고 있어요. 특수기 쓰다가 패링 당할까 봐 못 쓰는 건데 이런 부분들 하단이 막히면 뜨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맵을 무한 맵으로 더 단단하게 갑니다. 네, 더 원원투를 잘 써주고 내가 붙기 전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기스 맵의 장점보다는 본인이 더 단단하게 게임하면서 천천히 게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요. 그렇게 생각을 굳힌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맵의 구도는 그래서 서로에게 더 이상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체베망 선수가 오히려 병맵을 고집할 것 같은. 아, 이것도 초지를 맞을 뻔했군요. 대시가든.
그리고 지금 1라운드에서 너무 완벽하게 이겼기 때문에 무서울 거예요. 머리 선수들 기가 없으면 디스 입장에서는 데미지를 크게 싸울 수는 없거든요. 아 이것도 백대시 뻥발로 상대의 카운터를 계속해서 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나락을 안 쓰고 있어요. 언제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걸 쏟아부을 수도 있고 적재적소에 넣어줄 수도 있는데 뻥발! 반시계가 너무 좋은 제메망. 와 전가? 아 이거 앉아서 뻥발 한 대 더 맞으면 이거 위험해요. 번? 지금 뻥발? 번과 뻥 지금 뻥발 또 할 수 있어요. 뻥발 아, 아 이거 이러면 고참 가나요? 이거 길을 쓸까요? 뻥발? 뛰어야죠. 아, 이거 네, 여유가 돼요. 없어요 지금은요. 마음에 갖고 있는 여유란 게 없습니다. 와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자, 그리고 잘 때렸고요. 머일 선수가 일단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방법은 찾아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단단한 운영으로 원점을 붙이면서 천천히 게임하고 그 본인이 벽에 많이 몰렸기 때문에 벽콤까지 당하면서 그런 압박들이 무서웠다는 거거든요. 아, 가당 돌 한 번 주고받았습니다만 힐리는 조금 머일 다시 중상적인 콤보 보내고 달리기 참고서 열풍권까지 다시 원째 압박이 다시 시작되면 머일 선수의 턴입니다. 아, 중단을 또 안 맞아주려고 하는 머일 선수도 판단이 좋지만 아, 지금 보셨나요? 이게 사실 다른 캐릭터였으면 그렇죠. 원잽을 백세시 한 다음에 초짜면 들어가는 상황인데 후디 오! 실수가 좀 뼈아파요. 방금 후디를 적다 보니까 저게 백초치가 안 맞은 거예요. 일반적인 캐릭터는 저게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후디리 걷어들이는 게 3프레임이 빠릅니다. 기스, 고키, 엘리자는요. 자 그러니까 같이 잡기 싸움으로 가는데 지금 이번 라운드에 하나의 교착이 있다라고 하면 잡기를 두 번 당했다라는 것도 게이지를 채우는데 큰 공헌을 했죠. 와 머일 선수 가만히 있는 거 보세요. 혹시나 뻥발 카운터 날까봐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아픈 걸 맞아주지 않겠다. 아픈 걸 더 아프게 맞아주지 않겠다는 것까지 하돌은 그래서 맞아주더라도 근데 지금 많이 갈가먹히긴 했거든요. 그렇죠. 원어투 웬만하면 고아! 오 피하고? 번개차기로 하진 않을 거예요. 아, 방금은 좀 아쉽겠네요. 지금은 번개였어요. 와! 이거죠! 근데 이거는 시험해본 거예요. 이번 판을 그냥 던져봐도 만약에 맞으면 모두 가면서 이기고 안 맞으면 기 안 쓰니까 괜찮죠 이거거든요? 이번 건 뭐 가보자 이런 의미가 있었고 게이지가 두 개입니다. 이러면 이용하는 방식 사이드킥! 이거 제 생각에 최대 데미지 콤보 넣는 건 어떨까 생각도 되는데 일단 아끼네요. 자, 날려보내고 다음 턴에서 이 게이지를 활용해주려는 건데 아, 모션 보고 나락인 줄 알았는데 나락은 끝까지 안 써요. 그렇고 오! 피하는 움직임 커버해주고 이러면 기싸야죠. 밑강발 빵발 연 와 원잽으로 굳히는 거 머리 선수 지금 아예 마음 먹었어요. 아, 근데 진공 던지길 너무 못 풀고 있는데요. 원잽으로 아예 굳히면서 게임하겠다는 걸 마음 먹었거든요. 원원 자 근데 여기에서도 강하게 한 방 맞게 되면 아, 문제가 됩니다. 원원 다음에 원투 원원 다음에 원투 하단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면 나락 써야 되는데 나락 점프 올라 중단할 수 있고 번개할 수도 있어요. 시간 이거 일부러 번개 이타 세게 만들면서 나락? 와! 이러면 타임이 가까이 붙어야죠. 예전에 그 슬픈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거 너무 잘한 게 체력도 너무 잘한 게 뭐냐면 대시가 되면서 번개까지 통제했어요. 네. 번개 혹시 들어가다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패링까지 준비하면서 했거든요. 이번 판 머리 선수가 지면 진짜 위험해져요. 자 게이지 두 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만큼 번개 타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다시 한 번 패링! 번발로 아. 다시 한 번 비현실각까지 걷어내주는 움직임까지! 이거 하단 막히면 추돌 들어가기 때문에 좀 힘든 건데 기활용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노멀지한테는. 네, 체력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놈진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면서 한 번에 그 카운터만 노리고 있는 체배망. 이거 오른손이다! 이거 거의 끝났어요! 2대0까지 밀고 나가는 체배망 믿을 수 없는 움직임! 분명히 기가 있으면 기스가 좋은 건 맞아요, 노멀 지나테도. 근데 문제는 그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 특수기를 원래 패링을 잘하는 선수예요, 최병호 선수는. 그 네. 적재적소에 있었고 그 다음에 대시가 들으면서 번개차기도 혹시나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쓰는 것까지 패링하면서 자원을 때리려고 준비 중이었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락을 드디어 히트시켰어요. 야, 지금 건 하나의 그림 같았죠. 그 머일 선수도 마음이 급해지니까 아 이건 내가 한번 질러보자 들어가보자 이게 못 참겠다 게이지가 이렇게 남으면 분명히 또 구라해설이 패코스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머일이 아니라 갑자기 바다 건너의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기를 안 쓰고 지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아... 기스 입장에서 기 안 쓰면 기캐릭인데 그러니까요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최민 선수 이기면 이거 만약에 이번 3대0으로 이기면 전승 우승 아닌가요? 어?
2승승이라. 어우, 저희 뇌속 생각을 멈춘이 타이밍에 정확하게 화면 전환해 주신 PD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아, 무한맵인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최병훈 선수 한 세트도 안 뺏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니 전승 우승이 놀랍다기보다 저랑 너무 비교돼서 그래요. 아. 예, 전패 우승과 전승 우승. 전 세트 우승 맞네요. 네, 전 세트 우승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럼 극과 극이거든요. 극과 극은 네. 통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하나의 플래티넘 타이틀을 얻어내는 우와. 과정이라고 한다면 최병원 선수는 그 어떤 선수도 해내기 힘든 엄청난 업적을 만들고 대체. 이거 만약 이기면 레벨업 최초 전승 우승입니다. 네, 하단을 돌려주면서. 야, 이것도 지금 목숨 걸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오늘의 최병훈 선수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밑강발의 강수를 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지는 멀리서 그러면 초치 맞을 수 있어요. 뻥발이랑 지금 원잼을 내미는 상황들이 많아졌거든요. 가다가 맞으면요. 원잼? 뻥발 이렇게 돼요. 왜냐면 원잼을 맞았으면 뻥발 위치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추가타는 맞지 않았지만 여기서 기상기까지 막아내는 집중력이 최병훈 2라운드 남았습니다. 와우. 이거 머리에서 괜찮나요 지금? 와. 어쨌든 본인이 단단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무한맵을 오는 건데 오늘 머리 선수 루아이 선수 잡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단단함이 지금 최병훈 선수가 더 단단해졌고 배가 아파. 기가 있어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노멀진이기 때문에 최병훈 선수 지금 판단이 와우.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이런 거 해야 돼. 왜냐면 지금 뻥발을 피하고 원투로 때리면 안 돼요. 원원투로 아, 막타가 안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기가 없습니다. 이제 기가 없어요. 아, 레이지 또 왔는데요. 이러면 하돌이 문제가 되죠. 이거 충치 뻥발 맞으면 난리 납니다. 이제 뻥발 때문에 하돌을 못 막으니까 하돌을 한번 스텝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압박. 우종 뻥발 하돌 원체 이러면 레드 그냥 밀어도 돼요. 아, 지금도 위험했죠. 아, 근데 이건 문제가 됩니다. 이건 문제가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정광의 측으로 패링했어요. 정광의 측은 패링이 못 때려요. 근데 문제를 안 지면 이제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스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외너퍼 그리고 서로 외너퍼 하지만 초지를 맞았습니다. 이러면 콤보 아프게 때려주고 아, 게이지 하나 목전에 잡고 있는 투쓰기 안 하는 거 보세요. 네. 투쓰기 안 하는 거 불안한 거예요. 지금 회축도 했는데 다른 건 당하면 무조건 맞는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원투? 지금 일단은 원투 원원으로 데미지를 많이 뽑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번도 1타만 쓰고 있어요. 조심하고 있는 머위 하단 뻥. 그만큼 하이킥 이거 움직이는 거 통제하고 지금 추돌이었어요. 하이킥! 아, 이거 거의 끝날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자, 이거 중마차라면 우와, 우와! 제스토 달려가서 한 대 뭘로 때리나요? 뭘로? 하단 야! 이거 기까지 썼는데 졌어요. 이러면 머리는 더 불리해져요. 어머니의 기술 오늘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은 어머니를 추억하는 채배마 이러면 전승 우등 더 가꿔집니다. 주는 어디 있는가? 기 없기 때문에 안 아파요. 그나마 덜 아파요. 이제 기가 있는데 이 기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밀어야 됩니다. 게이지 하나 활용해서 7각을 봐야 되는데요. 자, 자훈 이거 때려야죠. 기 안 쓰는 거 보세요. 네, 이거 진짜 생각하면. 영리한 머이 선수예요. 왜냐면 기 쓰면 미래 없다라는 거예요. 와, 아, 따라갑니다 머이. 만약에 기 쓰면 마지막 라운드에서 아예 미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2개에서 기까지 모아가겠다는 거거든요. 아, 게이지 안 썼어요. 이거 딜캐 생각해봤습니다. 그렇죠. 이거 정강 회축 이제 노려야 되거든요, 한 번은. 그래서 아까도 추돌을 계속 쓰는 의지는 그런 걸 향한 열정인데 게이지 하나 만들고서 다시 한번 게이지 썼습니다. 그러면 기 하나 더 있고요. 원원. 그리고 원원. 게이지 한 개 더 사용할 수 있고 이거 번개차기에서 거의 킬각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번개차기 쓸 수 있을까요? 정말? 번개 만약에 막히면 패링 맞아요. 패링 자운 맞거든요. 그러니까 허친 건 반드시 노려야 되는데 아, 완전적으로 그리고 딜캐 셉니다, 이거. 아! 다시 한번. 기 다 썼어요. 기 다 썼어요. 이거 또 무언가의 해석으로 방금 위험했죠. 네, 추돌 추돌 맞을 뻔했어. 와, 이걸 노리네요. 자, 이러면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됐죠. 나 하마터면 이것도 나랑 막는 각이어서 자, 그러면 드디어 맵이 바뀌겠는데요. 맵이 바뀌고 이렇게 전승 우승이 어려워요. 그만큼 머이 선수가 진짜 힘들게 이겼다는 거. 그리고 오늘 최병 선수가 너무 잘하기도 했어요. 네, 최병 선수 아직도 2대2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뒤집혔지만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머리 선수 계속해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보면 머리 선수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하단을 썼으면 저 상황에서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최병 선수가 마지막까지 흘렸다가 맞고 흘렸다가 맞고 되게 빨리 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밑간발이나 하단을 썼으면 흘려지면서 위험한 순간이었고 머이 선수는 기회를 활용해서 끝까지 중단 썼어요. 끝까지 계속 밀어주는 건데 그 하단 한번 흘려졌어도 위기였죠 지금은. 아, 그리고 결국에는 기를 번개를
지금 아예 배제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 왜냐면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아 내가 번개에 대한 속상임을 생각하면서 번개를 썼으면 자운막 패링 자운 맞으면서 끝났어요. 근데 끝까지 안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연 여기서 결착을 지킬 수 있을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명 체배망맵 지오메트릭 플레인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한 백대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벽에 가면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벽홈도 존재합니다. 이제는 계속 백대시 할 수가 없습니다. 디스도 벽몰이가 좋지만 체배망 선수 이 콤보는 무조건 한 번에 벽으로 가는 걸로 유명한 게 바로 이 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투 좀 더 안전한 원투를 쓰고 있어요. 원원도 아니고 투원으로 굳혀주는 움직임 하지만 짬발이 깁니다. 머이 선수의 의지가 느껴져요. 내가 웬만해서는 이제 진짜 큰 기술 안 쓰고 원째 웬어퍼 원투 진짜 이런 것만 해도 이기겠다 이거예요. 자 원투 그저고 근데 저런 연계도 나중에 위험하죠. 그렇죠. 뻥발 중간에서 뻥발 주시면 돼요. 하돌도 건질 생각이었네요. 그렇죠. 뻥발 저 정강맥축을 패리 카운터. 자 이러면 원투포 벽으로 갑니다. 벽가죠. 중마차 원투포 날려주고 이러면 하돌 한번 오우 안 맞았어요. 원투 그래 벽이에요. 로키 이거 중마차 마무리가 일반적인 선택인데 근데 그러면 반격기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언젠가 하단을 때릴 생각도 하겠습니다만 가야 돼요. 웨너포 안정적으로 굳혀주는 체베마 지금 한 번 정도는 제가 보기엔 특수기를 안 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안 끼에는 패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거든요. 아 대단손도 특수기로 이행이 된 거라서 숙여볼 가치가 있긴 합니다. 웨너포 반격기 이러면 이게 월바운드? 사이드 데미지 콤보 어쨌든 성공했어요. 네 좋아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한대 맞으면 위험해지는 게 벽을 앵글을 돌리면 앵글을 돌리면 영가다 우와 미쳤어요. 말도 안 되는 거부력. 이거 데미지 줄이려고 점프 뛴 건데 네. 점프 뛰는 거 보자마자 줄을 떼고 레드 썼어. 역시 GCBM 체배망 미사일 격추시켰습니다. 아니 콤보를 이렇게 때리나요 이건. 그 좋은 의미로 미쳤어요. 네. 자 하단 그리고 웨너퍼룸 점점 체배망을 압박하지만 이게 마지막 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결국에는 도망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벽에 몰리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자 사이드킥 카운터를 노리지만 이제 다시 한번 좀 큰 기술을 꺼내기 시작하는 보일인데요. 이거 아! 이거 끝날 것 같아요. 조지로 미사일 발사 우승. 아 체배망 선수가 물론 뭐 머리 선수가 전승 우승을 맞기는 했지만 그렇죠. 오늘 체배망 선수 이거 앞으로 회자 될 것 같아요. 이게 역대급 우승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이겼어요. 사실 전승 우승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전승 우승을 거의 90% 확률로 할 뻔했고 체배망 선수가 이러면 앞으로 노멀진 상대할 때 어쨌든 숙제가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밥 노멀진 그리고 내건 이 세 가지 숙제가 있는데 지금 노멀진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완벽하게 이겼어요. 기활용도 네. 하기도 어려웠고 그 적재적소에 나오는 기술, 축수기, 번개를 통제해주면서 나오는 기술들이 머이 선수의 기스를 되게 힘들게 만드는데 이러면 머이 선수가 보통 기스가 힘들어지면 최근에 고킬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넘어가는 게 맞는 선택이긴 하거든요. 와 결국에는 저희 뒤에 있는 화면처럼 네. 뭐 카지아, 헤이아치가 오늘 패배했고 손주가 우승하네요. 그러니까 스토리상으로 웨이브를 치지만 풍신류는 살아남지 못했고 비풍이 살은 거네요. 이 풍신율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있죠. 아까 채팅창에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예. 체배봉 선수가 우승하면 노멀진 우승하면 철권을 예. 시작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아, 그 약속 두 마리. 네, 그 약속 지키셔야 돼요. 네, 두 마리를 잡았죠. 오랜만에 네. 우승 신규 유저의 또 다시 한번 이제 도전을 하는 건데 와 체배봉 선수 오랜만에 우승인 거기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네. 이 폼이 유지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 기분 좋은 기세가 다음 주로 이어지고 앞으로 이 연말 일정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 체배망 선수는 다시 한번 날아올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기대가 듭니다. 좋은 성적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와, 역시 이런 열심히 하거나 노력은 이게 배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체배망 선수의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를 이루는 것 같고 와 그리고 본인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뭐 뻥발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러면서 뭐 하돌 결국엔 안 되면 나라 하돌 쓰면서 하단 막는 퍼지가 들어가면 본인이 약간 무너지는데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웨너퍼를 많이 쓰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다 보니까 더 단단한 운영 그러면서 원래 잘했던 초우치 뻥발 하이킥 운영은 살아있고 그러면서 적재적소에 나오는 나라까지 너무 완벽했어요.
아, 오랜만에 이 놈진에 대한 움직임을 저희가 또 즐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머리 선수도 꾸준히 결승전에 올라온다라는 이 기록은 계속 깨지지 않고 있는 만큼 레벨업 1에서 또 하나의 그 역사를 부수는 자가 등장을 했고요. 다음 주 또 기대가 되네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이쿠 뭐 레벨업 할 사람 얘기가 저 스틱 많아요. 네. 바로 아, 신규 유저까지 도움을 주는. 어, 그럼요. 저는... 해설자가 저희가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예. 눈물 젖은 스틱 하나 팔아야겠네요. 그렇죠. 예. 이 스틱의 거죠? 역사와 전통은 15년 전 멜티블러드로부터 이어지는. 아, 네. 엄청 싸게 팔겠네요. 15년 전이면. 어, 아니죠. 아니, 레트로의 가치를 모르시나요? 아, 알고 있죠. 골동품의 가치라는 건 예. 그 철판에 녹아있는 그 녹슨 것조차도 제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만큼 찰리니한테 또 좋게 할 수도 있고요. 연락 주시면 당연히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싫다고요? 그러면 새 것도 있어요. 아, 아니, 창고가 너무 차서. 그렇죠. 아니, 저는 실제로 가봤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풍족합니다. 네, 레버도 여러 개 있으니까 성격과 그 레버 스타일과 그 버튼 스타일에 맞춰서 연락 주세요. 아. 메일과 예, 뭐 투게더는 물론 여러 게시판들 아프리카 제 채널로 오셔도 소통 가능하니까 농담 아니에요. 아, 예, 진짜 입문하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 도움을 줘야죠. 아, 너무 좋은 기분 좋은 하루로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사냥하는 레벨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진표 보면서 오늘의 경기 결과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아, 체리베리망고 3대 1. 이 성적이 오늘의 유일하게 채워진 숫자라는 점이죠. 그렇죠. 오늘 진짜 최방 선수의 경기력은 역대급이었고 와, 전승 우승을 할 뻔했어요. 전승 우승으로 체베망 오늘 역사에 또 다른 한 줄을 그을 뻔했는데 그렇죠. 일단 머일 선수가 그 어려운 캐릭터의 숙제도 한 세트를 이겨내면서 그걸 막아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머일 선수는 분명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밥 그리고 4건, 노멀진까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는요. 자, 그래서 오늘의 20만 원의 보너스와 함께 이제 거의 인비테이셔널은 확정적으로 전 느껴집니다. 그렇죠. 최병 선수가 시즌1, 시즌2 인비를 못 갔기 때문에 이번 인비를 진짜 가고 싶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드디어. 네, 점수 많이 올려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머일 선수가 또 이어가면서 이 분위기는 머일 선수도 본선을 또 한 번 올라올 수 있고 하기 위한 그 포인트를 쌓는데 집중을 했고 울산 전띵이 3, 4위 이어서 올라갑니다. 어쨌든 우승을 한 번 하게 되면 모든 레벨업 대회에 나오게 되면 10점씩 주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한 120점 라인, 130점 라인이 거의 커트라인 시점이거든요. 안정선이라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만 한 번에 110점까지 올라오면서 이러면 근사치죠. 그렇죠. 머리는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로아이 선수 80점, 페이 선수 보이고 있고요. 와, 울산 선수는 일단 8등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밑에 뭐 전띵 선수, 물골드 선수, 샤넬 선수까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풍호 선수가 이번에 오프라인을 밟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되고 그렇죠. 아이뮤지션 선수도 에퀴낙스의 이름으로 울산 선수와 함께 또 무대에 서려고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소담 선수도 분명 인비 나오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외과 선수가 두 번이나 왔기 때문에 맞아요. 소담 선수가 지금 제 10회 전성기이기 때문에 오고 싶을 거거든요. 아니면 이 소담 선수가 진짜 외과 선수 대신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할지도 몰라요. 외과 선수가 일단 이 순위권 안에 없다라는 건 그런 마지막 샤오유의 희망을 또 불태우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외과 선수는 항상 마지막 라인쯤에 성적이 나오거든요. 네. 항상 그래왔어요. 소담 선수의 이 끝자락 저번에도 올라올 뻔했는데 그렇죠. 한 번 결석하는 바람에 그 결석이 진짜 컸어요. 예, 노쇼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이번에는 성실하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있어도 그때는 빼먹고 오시고 무조건 대회를 나와야죠. 네, 그 뭐 이발소 가실 일 있어도 그거 나중에 금강연아님한테 따로 부탁하세요. 네, 그냥 기왕이면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자나깨나 레벨업입니다. 그렇죠. 레벨업 포인트를 이 정도까지 쌓았다는 건 안 나오면은 배 아픈 그런 상황을 지금 두 시즌 연속으로 만들 필요가 없고 소담 선수의 오늘 분위기도 저희가 계속 봤다라는 게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될 정도로 훌륭한 선수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또 의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도 저희가 참가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문하신다는 분 있잖아요. 네, 다음 주에 나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제한이거든요. 무제한 언제나 저희는 그 선수들, 그 신규 선수들 대회 나오는 걸 항상 응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트위치 채널 그리고 아프리카 채널까지 동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예, 트위치 채널과 아프리카 모두 다 함께 즐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또 저희가 리그 안내를 드렸으면
네, 다음 주 이어지는 ATL도 안내를 드려야겠죠. 아프리카 TV에서 만날 수 있는 이제 데이4죠 아마도. 네, 데이4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신기한 거는 시즌4 첫 대회가 될 확률이 좀 커요. 맞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선수분들도 많은 혼란과 대세가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가 확실히 대격변일 텐데 선수들이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올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시즌4가 거의 확정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즌3 오늘이 마지막 대회였거든요. 그 마무리를 최배망 선수가 지었고 이렇게 되면 다음 주 레벨업 또한 저희가 시즌4로 인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기엔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 공식 채널 레벨업을 검색하시고서 무조건적인 구독과 좋아요 싫어요는 누르면 안 돼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철권 문화를 또 레벨업과 방금 보여주신 ATL을 통해서 계속해서 널리 널리 알려주실 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박동민과 구라채동원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